김종국 야. 찾기 최전차. 야. 오. 진영이랑 사귀어? 나 일단 둘 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 갓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싹 쓸어. 여보 일어나. 누가? 야 종국아, 야 종국아. 예 형. 어? 긴장하지 말고. 아 그럼요. 어? 네. 너무 그래. 긴장 많이. 내가 야 전혀. 무대 서야 되는데. 섭섭한 게 없잖아. 괜찮아. 노래 나하고 광수 내가 노래 안 됐더니 너 아니 됐다고. 야 내가 광수하고 노래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요. 나 그리고 노래가 많아. 아 형, 내가 뭐 오늘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진짜 이거 오늘... 진짜 형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처음에 형이 못 들은 척했어요. 아 내가 오늘 네. 녹화하고 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오늘 운동복밖에 없어. 아니 아니야. 근데 형 내가 봤던 옷 중에 괜찮아요. 괜찮아? 형 괜찮아요. 나는 솔직히 이거 나 마음에 들어. 아 그래 형 마음에 들어. 형 근데 형이 마음에 들기엔 통이 좀 큰데. 아니 요즘. 아 그래? 어 요즘 이제 많이 빠지신 거 같아. 많이 안 보였네. 이제. 형 완전 아니, 완전 타이트한 거 넓은 거야. 광수야 너는 콘서트 걱정이 왜 이러니? 콘서트 걱정이야? 이게 콘서트야? 아니 극식을 좀. 아니 이거는. 이거 뭐 날다람쥐야 뭐야? 아니 날다람쥐가 술 먹는 거 같은데 누가 들어? 너 빈손으로 왔냐? 재석이 형 나한테 금일봉 줬어. 어? 어? 야 얘는 먹는 게 없잖아. 얘는 먹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떡하겠니? 어? 아 이제 또 이게 또 감동을. 그래 또 해서 끝나고 준비하겠습니다. 뭘 준비해? 아, 그럼 국종아. 알았어요. 잘 볼게. 형 고마워요. 진짜. 그 밖에 뭐 하고. 아, 이제. 분연마에 또. 자, 김종국 콘서트. 김종국 찾기 최전차.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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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게. 공감. 아, 알겠어요. 아, 해 볼게요. 진짜 대박. 아, 이제 어 누가 찾아왔네요. 야 열렸다. 편해. 아 형님. 오. 아 받으세요. 아. 아니 뭘? 아, 뭘 뭐예요? 선생님이죠. 하하랑 태찬이. 뭘 이렇게 가져온 거야? 아 선물이야 네. 선물. 뭐? 휴지요 휴지. 어우 야 여기. 아이고 많이 좋았네. 아, 휴지를 왜 이렇게 가져왔어? 한 2년치 쓰시라고요. 야 이거 2년치 쓰시라고요. 야 이거 자 편안하게 쓰시라고요. 어, 야, 나 혼자 살기 좋네. 형 진짜 형 리얼리처 불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어? 리얼리처 불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어? 아 불도 안 켰구나. 아니 뭐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뭐 안 켜는 거지. 키우시면 안 돼요? 참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 짐이 없어서 더 그래요. 아 이 소파 아 이 소파구나. 어. 어, 아우 야 이거구나. 사진 찍어줄게요. 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어, 야, 이거. 어? 어, 너무 신기하다. 야, 좋지. 어, 아, 여기가 정국이 형 자는데구나. 야, 아 뭐 너네 무슨 뭐? 어, 야, 너 봐, 너 너 그래. 어, 여기 와. 야, 누워봐. 어, 여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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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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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와,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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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맨날, 맨날 혼자 자는구나. 오! 여기다, 뭐. 여기서 자는구나, 형. 어, 어. 아, 여기가 종국이 형 혼자 씻는 데구나. 야! 그럼 봐. 아, 뭐 먹고 싶다 맛있는 거. 어때요? 야, 집에 뭐. 형, 뭐 우리 국물 같은 거 먹자. 나 어? 어저께 술 한 잔해서. 아, 무슨 국물을 뭐 너네 왜 왔어? 야, 그 짬뽕 아, 짬뽕 같은 거 시켜. 아, 너무 좋지. 형 짬뽕 드시잖아. 야, 뭐 짬뽕 시켜. 형, 뭐 드실래요, 형? 이 형 알지? 이거 돈 내면 네. 다른 채널을 또 고급스러운 거 볼 수 있어. 네. 아니, 굳이 돈을 내고 볼 필요 없잖아. 여기 이 채널에서 미우새를 보고 네. 다른 걸 또 볼 수 있는 평생 무료 회원권을 준다고 했다, 형한테. 진짜로? 근데 형이 거절했어. 왠지 알아? 왜요? 아니, 평생 무료 회원권 준다는데 왜 그거를 거절했지? 괜찮다고. 자기는 미리 보기 하면 된다고. 미리 보기 하면 된다고.
60초잖아. 네. 59초 부르면 다, 다른 데 넘겨서 다시 또 넣어. 진짜로? 돈 쓰지 말라고 그런 걸로. 쓸데없는 걸로. 와, 당연할 수 없네. 이거 보고 있는 거. 어? 이런 걸 늘 봐줘야지. 왜요? 응? 이걸 왜 봐야 되는데요? 응? 이걸 왜 봐야 되는데요? 누구 패려고 그래요? 저걸 그냥 왜 봐야 되는데요? 어디 맞으면 아픈지. 어디 맞는지. 어딜 때려야 한 방에 가는지. 어딜 때려야 한 방에 가는지. 저 안 외로워요? 전혀. 진짜? 응. 뭐 외로워. 야, 올해 형 진짜 형수님 만나야죠. 내년에 결혼 딱 하면 좋은데. 내년에 결혼 딱 하면 좋은데. 딱 하면 좋은데. 그럼 그럼. 6개월 연애 정도만 하고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1년 해야지. 예. 네. 1년 정도 올해 만나고 예. 네. 1년 연애 하고 내년 한 6월 7월쯤에 내년 연애. 가을. 강아지 상이 좋아요, 고양이 상이 좋아요. 이 강아지 상이 좋아요, 고양이 상이 좋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거 상 보고 갈 상황은 아니야. 상 보고 갈 상황은 아니야. 뭐냐? 너는 어떻게 됐어? 뭐야? 너는 여자친구 없잖아. 없어, 헤어졌죠. 너는 뭐 그치. 없어 요즘? 아예 없어요. 야! 아니, 몇 살인데? 저 33이요. 아... 전 아직 멀었죠. 내가 34살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저는. 너 한 살을 네가 어릴 때 누나를 빨리 만나는 게 좋아. 결혼은 좀 늦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라. 아, 내가 마흔이 되기 전까지, 마흔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내가 원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이게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더 신중해지고 하다 보면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아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진짜 내가 너 형 지금 약간 사람. 주병진 아저씨 같았어. 너 형 지금 약간 사람. 주병진 아저씨 같았어. 자기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혼수지 누가 누구 가르쳐 지금 이상하네. 내가 느끼는 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요즘 확 느끼는 거를 어 왜 짜라냐. 한 살에서 어릴 때 상황 중에서 여기 여자 한 명도 안 왔었죠. 여자 우리 직원 동생도 왔었지. 형 진짜 형 진영이랑 사귀어요? 진영이랑 사귀어요? 아 소문 났더라고. 엄마. 찌라시에 나왔던데요, 형. 찌라시에 나왔던데요, 형. 아 투투도 체격대던데요, 근데 22일. 아 투투도 체격대던데요, 근데 22일. 좀 투투도 체격대던데. 얼굴 빨개진다. 어느 소리가 요 빨개진다. 야, 좀 그러지 마. 아, 근데 아 진짜 소문 났어. 소문이야, 소문이야. 나 형한테 서운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걔랑 왜 사겨. 지효 되게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지효 되게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아, 지효랑 사귀었어요? 네, 같이 이제. 소문도 많이 차도 똑같더라고요. 커플차라고 오해도. 진영이 나. 어? 진영이 나도 형이랑 똑같은 차예요. 그래서 커플 차라고. 진짜로? 되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같은 차야. 근데 오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조각들이 있는 게 많아. 네. 아니야. 검정 좋아하고. 야, 내가 봐라. 걔가 상적으로 걔가 런닝맨에 나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내가 가장 사귀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도라이지. 엑스맨 때도 그랬잖아요. 엑스맨 때도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형 나 좀 알려줘. 형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형 나 좀 알려줘. 형 누구예요? 너 돌아야 되는 거? 제가 어제 술이 들켰어요. 이해해줘요. 어제 좀 과음을 해서 어제
다음으로 그렇지. 아, 야 너는 아이고. 아, 그거는 그래서 공개연애했구나. 형도 공개했으면 두세 명 됐을 텐데. 역시. 형도 공개했으면 두세 명 됐을 텐데. 번역기는 비밀 거의 없게 다 알겠다. 아, 우리는 비밀 없지. 아 입이 근질근질해. 아 입이 근질근질해. 아 여튼 뭐 나는 진영이 좋더라고. 나도 좋아요. 아 진영이 너무 좋아. 좋지. 아 진짜 좋아. 밝고 그런 애가 어딨어. 돈 잘 벌고. 어 밝고 성격 활발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효 누나랑 진영이 누나 있으면은 저는 형한테는 진영이 누나 훨씬 더 잘한다 생각해. 아 근데 성격이 좋아. 아 성격 좋아. 응, 성격이 좋아. 네. 지효도 잘 어울려요, 지효는. 잘 어울려. 친한 거지, 지효는. 가족이고. 너무 이제 가깝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 일단 둘 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너랑 만나봐? 둘 만나고. 둘 만나고. 싸움을 좀 타보다가. 빨리 결정했으면 누구야, 형? 얘기해줘요. 얘기가 끝날 것 같아. 둘 중에 만나야 돼? 아, 다른 사람 한 명이면 뭐야? 둘 중에 한 명이면. 아, 딱 둘 중에 둘을 해야 돼? 딱 둘이야. 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결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남자끼리 상상하니까. 싫어해, 이런. 그냥 그런 느낌. 만약에, 만약 형이 스케줄 이제 운동 갔다가 운동 갔다 슥 들어왔는데 집에 비밀번호 띡띡띡딱 눌렀는데 문을 싹 열었는데 된장찌개 냄새 살살 나요. 아, 근데 된장 찾았는데 딱 봤을 때 어?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최고야. 아침 때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형이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딱 잤는데 형의 그 갓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형의 그 갓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아 어머 쟤 웃기는 거. 형의 그 갓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싹 쓸어. 여보 일어나. 누가 여보 일어나. 누가 여보 일어나 했는데 형이 어 딱 돌아봤는데 누구야. 딱 돌아봤는데 누구야. 아니 나는 둘 중에 그냥 둘 중에 꼭 만약에 굳이 둘이라면 나는 진영이지. 아... 나는 진영이지. 아... 그럼 진영. 그럼 아니 지효가 지효는... 약간 서운해하더라고. 어제 약간 어. 뭘 서운해? 아 서운해했다니까. 형 10년 나한테 형 술 먹고 전화 왔었어요. 나한테 형 술 먹고 전화 왔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술 먹는 거 잘하잖아.